작년에 이어서 언더아머에서 그 뭐야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UAE 5대5 5x5 어디 갔어? 언더아머 농구 토너먼트. 예, 직접 봐주십시오. 영광스럽게도 또 초청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농구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대회일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것만은 꼭 우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워낙 상품도 빠방하고, 이번에는 그 잠실 실내 체육관, 진짜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시즌을 치르는 그 체육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와, 여기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뛴다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코트 이게 발만 이렇게 툭 밟아보는 것도 대박이에요. 선수들도 시합 때 아니면 못 밟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밝은 조명, 관중석, 넓은 코트, 높은 층고 이런 데서 게임하면 진짜 느낌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시거든요. 오늘은 저 팀 언노운으로 나왔거든요. 아, 팀 언노운. 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코트 에서 뛰어본 그 코트. SK 라이트 뛰는 데가 저기 학생 체육관에서는 뛰어보셨어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느낌이 좋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작년에 이 대회를 출전했었는데 아쉽게 2등해서 맞아요. 이번 대회는 우승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네. 여자 농구 동호회 하이퍼라는 팀이에요. 하이퍼? 네. 구기현? 네, 구기현. 아, 진짜? 아, 예, 하이퍼. 아, 안녕하세요. 아, 보이나. 라이벌로 생각하는 팀이 하나 있어요? 라이벌은 딱히 저희 하나.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 다른 건 아니고. 네. 그 박성훈 코치랑 같이 코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박성훈 코치에 대해서 자랑 한마디. 자랑이요? 네, 지금 살이 좀 찌셔가지고. 어느 팀으로 나오신 겁니까? K팀 나왔습니다. 네? K팀으로 나왔어요. K요? K. Hey. Hey? Hey. 뭐, 어떤 선수들로 구성이 된 팀이에요? 그냥 저도 아는 언니, 네, 아는 언니랑 같이 나가자고 해서 나와서 다 학교 팀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연합 팀인 거죠. 네, 네, 맞아요. 몇 등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2등. 2등이요? 1등은? B&B 아마 할 것 같아요. B&B가 어디예요? 여기 옆에 있는. 아, 여기가 제일 세요? 네. 우승 후보 팀은 달라. 테이핑 하고 있잖아요. 와, 인터뷰. 아, 형씨, 인터뷰. 아, 인터뷰. 아니, 아니, 인터뷰 전문 누구예요? 인터뷰, 예,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자, 어떻게 모인 팀이에요? 어떡해. 그, 인터뷰를 쫙 하고 왔는데, 네. 우승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까요? 맞아요? 아마도? 하이퍼가 굉장히 경계를 하던데요? 저희를요? 아, 경계를 하기보다는 무시를 하던데요? 무시를요? 예. 그냥 우승한다고. 아니 고3 맞죠? 네, 고3 맞죠. 랭킹 1위 가드입니다. 아, 랭킹 1위 출신. 제가 하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같이도 많이 해보고. 대박이에요. 진짜 잘하고. 그 정성조 선수 있잖아요. 그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아, 안녕하십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가대표. 아, 그냥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국가대표가 왔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저도. 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돈에 이렇게 눈이 멀면 안 돼. 아,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애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아, 좀 그런데 이러다가 야, 300만 원이야 나갈게 이거 아니에요? 아, 근데 멤버 보니까 우승 못하면 진짜 이거 반칙입니다. 반칙. 국가대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팀이 우승 하나 안 하나 한번 지켜보시죠. 화이팅.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이 제일 조심해. 재밌겠다. 아, 저 진짜 재밌겠다. 워머볼드 보셨는데요. 펀턴 바스켓볼의 김현준 코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가 일본 농구에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일본 시스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와서 앞줄 A줄만. 그래서 왼발 터치. 앞에 사람 엉덩이 안 쳐. 쫙 한번 펴주고 둘 출발. 발 먼저 출발. 발 먼저. 좋다. 목소리 좋다. 자, 반대로 굴러야죠. 출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쪽이구나. 여기 파란색 NSBC 팀에 제가 아는 선수 두 명이 있거든요. 1번 선수랑 7번 선수인데, 1번은 이제 정성조 선수 동생. 제가 이제 아울스 가서 가끔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가끔 와요. 성조 동생이니까. 와서 이제 같이 뛰는데, 수준이 상당합니다. 저 빡빡이. 그래서 저 선수가 슛 좋고, 기술 좋고, 정환조. 1번 선수가 일단 제일 좋은 게 수비야. 수비가 엄청 좋더라고요. 7번이 국가대표야. 네? 선수 석준이라고 안양고등학교. 선수가 왔어요? 네, 국가대표 선수 한 명씩 뛸 수가 있대.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잘해. 뭐, 야, 왜 이렇게 잘해? 야, 고등학생 맞아? 와, 이거 매드독스 정도는 이기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나와 자랑하는 거의 박기철, 나윤영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전국에. 전국을 다 안 돌아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대충 훑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 너무 좋아졌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네. 나이 어리다. 그거 A보드는 옆으로. 제껴, 코코성은! 저 코코성은이 일반인인데, 그 일반인 드래프트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로 농구 열정이. 이름이? 희동이. 그러니까 희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희동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 희정이. 희정이. 황희정. 아, 손출이에요? 아, 몰라. 그래?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 검은색 2번인가? 2번인가가 드리블 엄청 잘 치는 그 친구 아니에요? 2대 주장 농구에 진짜 진심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교한데 아까 웜업 하는데도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그동안. 오. 오, 데이비드. 오. 데이비드. 뭐, 어떤 친구지? 역시. 한국 사는 친구인가? 이런 데서 게임 뛰면은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아, 잘하네. 2번 리딩? 2번 보여줘. 아,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폼이 좀 나쁘지가 않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아, 패스. 패스. 아, 패스. 바로. 아. 줘야 돼. 아, 줘야 돼. 아, 왜 안 주냐고요? 왜 안 주냐고. 아, 예. 괜찮습니다. 히트맨! 히트맨! 됐어! 됐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습니다. 우와, 됐어. 5, 8, 7, 6, 우와! 하나만 더! 됐어! 됐어. 재밌네. 나도 작년에 얼마나 아쉬운지 알아?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1등 윤용준이 1.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원어원 챌린지 1대1 대결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저는 이제 여자 선수분들을 3명 하고요. 히트맨은 이제 남자 고등부 2분, 이제 일반부 2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4명 괜찮아요? 히트맨? 그럼요. 네. 전혀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다 대답을. 그러면 일단 남자 고등부 먼저 2번 하시고 여자 먼저 여자... 하겠습니다. 저 빨리 하고 쉬겠습니다. 어, 히트맨은 아무런 네. 자기 선택 할 수 있는 그래서 거면... 여성분들 여성, 이제 저랑 1대1 하고 싶은. 네. 더블 버전 한 명 나와 주세요. 네,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나.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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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다른 대회 실력 클래스랑 좀 달라. 어, 잘해. 와, 저 NSBC가 우승팀인데 멤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석준이랑 박빙이 되네. 그러게요. 오. 저 X도 만만치 않은가 보다. 야, 이렇게 박빙이라고? 양팀 다 센터가 없으니까. 쟤 잘한다. 아, 괜찮아요. 어, 여기 본 것 같아 어디. 느릿느릿한데. 오케이. 어허, 짧다. 기네. 지금 파울 얻은 저 5번 친구가 고등학교 고등부 3대3에서 상금 사냥꾼이에요. 상금 사냥꾼? 상금 사냥꾼. 헌터. 전국구 그냥 다 쓸고 다니는. 김이삭이라고 하는 친구죠. 와, 저거 어떻게 막냐. 와, 이거 못 막는다고, 이거.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와. 아, 부릉부릉. 와. 이게 마흔 넘으면 더 눈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 네, 노건도 그럴 거야. 아, 근데 나 지금도 눈 좀 그래. 핸드폰을 많이 나 눈 눈 진짜 좋았거든. 와, 지금 레어파는 폼 봐. 레어파는 폼도 보통이 아닌데? 오. 맞다. 인상이었어. 와우, 패스 잘해. 패스, 아, 패스를 잘해요. 진짜 그때 막 노루 패스를 쫙쫙쫙쫙 뿌려주는데, 어, 너무 잘하더라. 진짜 그때 완전 반했지. 오, 저 1번 누가? 1번 폼이 이쁜데? 1번 선출이네. 봐, 폼이. 아, 이 말이 아까 그 친구. 아까 숫자. 저봐, 1번 봐봐. 1번 검색해봐야지. 이 말이. 이 말이? 이 말이, 말이. 긴 말이야. 이름이 이 말이에요? 네, 말이. 아니, 그 말이야. 진짜 말이 말고. 마, 마. 아, 말이. 긴 말이 되지, 긴 말이 아니지. 와, 못넣어 맞지? 맞지? 아, 못 넣은 거 같더라고, 스텝 밟는 게. 아, 예, 약 올리면 안 돼, 약 올리면 안 돼. 못 넣을 수 있잖아. 약 올리면 안 돼. 와, 얘가 속공이 그냥. 와, 와. 저거. 와, 에이, 잡았어요. 캐치를 했어야지. 아, 그러면 하면 안 돼, 그쵸? 그쵸? 아, 그러면 하면 안 돼. 잘한다, 잘한다, 해줘. 오케이, 오, 나이스 패스. 오. 이마위. 이마리, 이마리. 손만 들어가. 이지샷만 넣었어도 차이 엄청 많이 날 텐데. 레이업만 다 넣었어도. 주장님, 주장님, 주장님! 아, 아쉽네요. 와,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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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와, 하이. 와, 하이. 패스를 잘해. 오, 스플릿 하는 것 봐. 오! 왔어. 나 저분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 팔하지 마, 팔하지 마. 그렇지. 오, 나이스 패스. 와. 언노운이 이길 것 같은데? 오, 크다, 커. 데이비드 크다, 데이비드 커. 데이비드가 지금 앞에서, 뭐야, 3-2인가? 뭐야? 뭐예요? 어, 화이트. 수비? 화이트요? 아니, 파란색.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앞선 수비를 하니까 3-2인가 보네. 3-2네. 전략을 좀 짜고 나왔나 본데요, 그래도. 준결승에 연우가, 정연우, 저 7번 정연우가 엄청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예 3-2를 써가지고 앞선 3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수비가. 슛 안 주려고. 저 팀에서도 저 7번하고 정연우랑 임원준 둘 빼고는 공격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앞에 다 올라와서 지금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 와! 와, 크다. 오. 되게 가볍게 튼다. 12번. 크고 싶다. 12번. 우리 키 컸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전 맨날 그래요. 이 정도. 우리 친형과 나랑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 생각. 아우. 그러니까 왜 그거 가져가가지고. 내가 194만 우리 형 키웠으면 진짜. 그러니까. 덩크 맨날 받고 다녔을 것 같은데. 컸으면 그렇게. 또 그렇게 컸으면 무릎이 아팠을 거야. 그러니까 컸으면 이렇게 농구 못했을 것 같아. 3-2 존 디펜스는 어떻게 깨야 되나요? 뭐 어쨌든 뒷선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코너가 약점이에요, 코너가. 코너에 무조건 일단 넘겨주고. 어? 그래서 슈터가 있으면 편하죠, 3-2는. 코너에 딱 박아두고 볼 넘겨주면 수비는 나오니까, 기동력 약한 애가. 그러면은 정현우랑 임원준 선수가 코너에 박혀있으면 될까요? 아예? 아니요. 그건 또 안 돼? 왜냐면은 연우하고 임원준 둘이 슛이 그렇게 좋은 아, 편이 아니라서 않아요. 차라리 볼이 나오는 걸 슬래셔로 자르고 들어가거나 킥아웃으로 줘서 다른 사람이 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막상 슬래셔들이 없으니까 막상 파는 애들이. 슬래셔가 뭐예요? 네? 슬래셔가 뭐예요? 자르고 들어가 돌파하는 사람. 아, 돌파하는 사람 슬래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르고 돌파. 뭐라고요? 그런 거 없었는데? 네. 드라이버? 드라이버요? 드라이버라고 해요. 드라이버. 드라이빙 이러잖아요. 드라이빙. 드라이버. 운전자네요, 운전자. 그러니까 아, 운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드라이버. 자르고 들어간 사람 뭐라고 했지? 아. 이거 쫀을 못 깨네. 아, 슬래시를 못 깨네. 어. 이거 내가 볼 때는 저 파란색이 저 흰색에 골을 계속 넣어서 막 역전하고 2유 나가도 끝까지 3-2 진득하게 끝까지 맞아. 쓰면은 아. 이길 수 있어. 맞아, 맞아요. 어. 지금 쫀이 막 깔끔하게 깨지지가 않으니까. 좀 몇 골 먹었다고 맨투맨 바꿔버리면 또 안 돼. 완전히 무너. 어. 쟤네한테 맨투맨은 아주 땡큐지. 이런 건 몰라, 이거 흐름 타면. 캐리, 캐리. 어머. 이거, 아, 이거 왜, 그러니까 이런 걸 놓쳐, 일반인들이. 오, 야. 나 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고생 많으시다.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 진짜 고생 많으시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저분 저 남자분 있잖아요. 저 위에 지금 뭐 드시는 분. 저분이 진짜 고생 많으세요.